자, 7과의 본문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1 magic lamp. 무슨 뜻? 1달러짜리, 그렇지. 원이 아니고 달러 돼 있네. 1달러짜리 마법의 램프. 뭐 이런 제목이다, 그치? 준비됐죠? 자,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누가 이렇게 대사를 하네? 나 이제 뭐 할 수 있다? Read, 읽을 수 있다. A book, 책을. 근데 어디서? In my room, 내 방에서 나오니까 이제. 자, 이렇게 shouted, 뭐 했어? 외쳤다, 소리쳤다. 누가? 마르코가. 동사인 shout 먼저 쓰고 마르코란 주어를 뒤에 썼다. 왜냐하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사를 이렇게 앞에다 먼저 쓰다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자리가 조금 바뀌었다. 자, 그런데 이 마르코가 누구인지 우리는 요런 콤마를 동격의 콤마라고 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르코랑 뒤에 있는 a boy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소년인 마르코 이러면 돼. 자, 그런데 소년인데 얘가 in a village니까 어디에 있는 소년? A village는 마을이다, 그치? 한 마을에 있는 이랬는데 이 마을은 또 어디에 있대? 필리핀에 있는, 그치? 어떤 나라에 할 때도 in 쓰고요. 어떤 마을에, 도시에 할 때도 in 쓴다. 됐어? 필리핀의 한 마을에 있는 소년인 마르코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소리칠 일인가? 그동안은 그럼 자기 방에서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나 보지. 그지? 자, his house 바로 나오네. 그의 집은 has no electricity. electricity 전기. 너희 단어 뜻 외웠지? 네. 자, 그의 집에는 전기가 있다 없다? 없다. 전기가 없다야 have no 명사하면 그 명사 없어요 이런 뜻. 자, 그의 집은 전기가 없어요. 근데 뒤에 just like. 이게 무슨 뜻이겠냐? 여기서 like 갑자기 좋아하다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뜻? 뭐처럼 이란 뜻이 있잖아. 뭐처럼. All the other houses처럼. 이게 뭐지요? 모든 다른 집들. 근데 the other이라고 하면 그냥 other과 the other 달라요. 이렇게 더를 붙이면은 나머지 전부 다를 뜻하는 게 돼. 그러니까 the other houses면은 나머지 집들 전부 다를 얘기해. 어디에 있는? In the village. 그 마을에 있는, 즉 이 마을에는 다 집집마다 전기가 없다라는 뜻인 거야. 그치? 덜을 썼기 때문에 the other은 나머지 전부 다라는 뜻이대. 자,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나머지 전부 나머지 전부 그 집들처럼 그의 집에도 전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people, 사람들은. 근데 in the village까지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지? 어디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주어는 사람들이야 마을이야? 지원아? 사람들이 주어지.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왔던 people 이게 주어고요. in 같은 이런 얘들아 이걸 전치사라고 부르거든. 전치사 뒤에 붙은 애는 절대 주어가 아니야.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야. 그러니까 village 보고 너희가 여기에 is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여기서 주어는 people, 사람들이라는 복수형. 그러니까 동사도 복수형인 are 써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문법 문제 같은 걸로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여기 are 대신에 is 뜻 내놓고 이런다니까. 그러면 너희가 the village is 자연스럽네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원아? 자,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are too poor to pay for.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문법이다. 일명 too 구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들어봤어? 이런 거? 투투 구문 들어봤냐? 안 들었으면 지금 쌤한테 많이 들어볼게. 일단 너희가 알고 있는 투는 무슨 뜻? 사람들이 too poor. 야, 이거 너무 아니야? 투는? 알고 있나? 너무라는 말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 알겠어? 그 너무라는 말은 지나쳐서 뭔가 부정적일 때 아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피곤해요 이럴 때 쓰는 거고 긍정적인 거는 매우 아주 뭐 굉장히 이런 말을 쓰면 돼. 자, 그럼 일단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대. 근데 뒤에 여기에 있는 to는 이거는 to 부정사의 to잖아.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그지. 아, 근데 to 부정사는 뜻 되게 많던데 pay하는 것 이런 명사적 용법도 될 수 있고 페이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도 될 수 있고 페이하기 위해 등등등 이런 부사적 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이렇게 투가 쓰이고 뒤에 있는 투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이런 해석이래. 뭐뭐를 하기엔 너무 poor, 가난해요. 즉, to pay for 하기엔 너무 가난하대. pay for 뭐 하는 건데? 값을 지불하는 거야. 무슨 값을 지불하기엔? 전기세를 내기엔 너무 가난해요. 얘들아, 이 말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전기세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투투구문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쌤이 써볼게. 그 사람들이 people in the village 기니까 좀 생략할게요. People are so poor that 이게 일명 so that 구문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너무 뭐뭐해서 that은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that 같은 애들은 접속사기 때문에 이거 뒤에 그냥 pay 이렇게 동사 쓸까? 아니요.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완벽한 문장을 써야 된다 그랬어. 우리 얼마 전에 문법 시간에 접속사 했거든. 그러니까 that 뒤에는 주어 누구야? 누가 지불을 못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they라고 쓰면 되지. 근데 할 수 있어? 못해? 못해요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할 수 없다. 뭐지 영어로? Can't가 들어가야 돼. Can't pay for electricit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to 구문은 so that canno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어. 뜻도 똑같대. 잘 봤냐 지금? 나 중요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전기세를 pay for 하기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그 속뜻은 너무 가난해서 예, so that 구문이다 그렇지? 너무나 가난해서 that 그래서 그들은 can't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본문처럼 to 구문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so that cannot으로 바꿔서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 Even during the daytime 너희가 알고 있는 during 무슨 뜻? 동안이야. 그런데 during 뒤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의 길이를 쓸까? 아니요. 이거는 특정 기간이나 사건이나 일 같은 걸 써. 그래서 the daytime 동안 이랬어. daytime이 뭔데요? 낮 시간이요. 밤 시간 말고 밝은 시간 있잖아. 그거를 daytime이라 그런다. 알아둬라. day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낮이라는 뜻도 있대. 밝은 시간 있잖아. 자, 낮 시간 동안 심지어 이분은 심지어다 그지? 심지어 낮 시간 동안에도 they live 그들은 살아요. in darkness 어디에서 산다? 어둠 속에서 살아요. 이유가 나오네. because 왜요? 왜냐하면 얘들아 because 대신에 여기 because of 쓰면 안 될까? 지금 because of도 때문에잖아.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because는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는 뭐가 와? 접속사 뒤에는 뭐 오게? 문장이요, 문장. 그러니까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완벽한 문장이 올 거야. 뒤에 봐봐, 이거 문장이야. The houses라고 주어도 있고 are packed, 동사도 있고 완벽한 문장이 왔네. 그러니까 because 썼지. because of 뒤엔 그럼 뭘 써야 되는데요? of 같은 건 전치사라 그러는데 전치사 뒤에는 이런 게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뭐 와? 이거 문장이냐? 뭐지 이거 그냥? 명사요. 그냥 필리핀, 마을 이런 거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 그러니까 because of 그러면 뒤에 I love you 못 와. 그냥 you 이런 것만 와. 너 때문에 이렇게 돈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이럴 때 because of를 쓴다. 됐지? 자 그럼 뭐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아요? 아니 낮인데. 낮에는 우리 솔직히 불 꺼도 좀 밝잖아. 그치? 근데 낮에도 심지어 낮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 집들이 are packed. 와 이것은 지난 시험에 나왔던 수동태인데. 그치? pack이라는 거는 물건을 짐을 이렇게 싸는 거야. 꾸역꾸역 어디에 집어넣는 게 pack 하는 거거든. 근데 are packed니까 이거는 집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close together 어떻게 놓여져 있대? 갑자기 닫아라 이 소린가? close 아닙니다. close 하면 가까이 가까운이라는 그런 뜻이래. 발음이 close가 아니라 그땐 close야. 됐지? 자 그러면 그 집들이 어떻게 돼 있어? 너무너무 다 같이 가까이 가까이 옹기종기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뜻 됐니? 그러니까 뭐야? 햇볕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잖아.
집들이 너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됐어? 자, now, 이제, things are changing. things가 뭐지? things가 뭐야? 몰라요. 생각은 think가 생각하다지요. 비슷하게 생겼지. 요거는 원래 그냥 겉,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물건, 뭐 겉들. 그런데, 그냥 상황,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럼 상황이 지금 뭐 하고 있다? are changing. 바뀌고 있다. 그렇지.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because of가 나오네. 이것도 뭐 때문에 이 말인데 요거 뒤에는 그러면 문장이 올까? 명사가 올까? 그래. 얘는 of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명사 올 거야. 뭐 때문에? A single plastic bottle 때문에. 이게 뭐지?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상황이 완전 다 바뀌고 있대. 얘들아, 그럼 때문에라는 뜻의 이 because of랑 똑같은 뜻의 전치사를 쌤이 몇 개만 더 적어줄게.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because는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선. because는 안 되지. 대신에 이런 표현이 있어. thanks to 본 적 있냐? 뭐뭐 덕분에. 이거 넣어도 되잖아, 그치?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덕분에 말 되잖아. 그리고 또 때문에라는 전치사 이거 있어. due to, 그리고 owing to, 뭐 이런 게 있대. 이거 다 똑같은 뜻이다. 이것들은 다 여기 있는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명사 그냥 한 개 딱 쓰면 돼. 야, 아무도 안 적네. 너희 다 알고 있는 거구나, 이거. 어우, 쌤, 저희는 이거 다 알아서 안 적어도 돼요. 그러면 안 적어도 돼. 정말 다 알아? 그러면 좀 한번 적어 보시죠. 아, 그러면 다음에 와서 다시 영상 보면서 내 눈앞에서 적어 보시든지. 자, because of랑 똑같은 thanks to, due to, owing to, 뭐뭐 때문에. owing to. 이게 because of랑 똑같대. 자,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적었다. 그지? are changing 해서 이건 진행형. B-I-N-G. 네. 자, 도대체 전기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 동네 집들은 다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집안에서 책을 읽게 되었는지 보자. One plastic bottle. 아까 언급했던 그거야.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근데 in the ceiling이니까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실링은 안 외웠냐? 맞아, 이거 천장이야. 천장에 있는 단 하나의 그 플라스틱 병이, 그게 주어제. 그 병이 can light up. 얘가 동사네. light up 할 수 있어요. 불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야. 어디를 밝혀요? a whole room을. whole은 전체의 라는 뜻이야. 방 전체를 밝힐 수 있대. 자, 그런데 without ing. without은 원래 뭐 없이 라는 뜻이지. 얘도 전치사거든?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아까 뭘 써야 된다 그랬더라? 전치사 뒤에는 명사. 명사예요. 우리는 그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 그래, without도 of처럼 for처럼 이런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를 써야 돼. 근데 use가 명사냐? 아니요. 이건 사용하다, 동사잖아. 그러면 use라고 쓸 순 없지. 그래서 어떤 걸로 써야 되게? 동사지만 얘를 그럼 명사로 변신시켜야지. 그게 바로 뭐다? 동사를 명사로 변신시킨 거. 그게 바로 동명사야.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그냥 명사를 쓰든지 동사를 쓸것 같으면 이렇게 동명사 걸로 쓰래. 동명사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거잖아. ing 붙이면 되잖아. 동명사. 아, 그러면 이거 혹시 to use 쓰면 안 돼? 왜냐면 to 부정사도 원래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to use 쓰면 안 될까? 그건 안 된대. 왜냐하면 to 부정사도 명사의 역할은 다 할 수 있는데 요것만 못한대. 전치사 뒤에 오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그거는 to 부정사는 못한대. 그래서 동명사 ing를 써야 돼. 자, 그럼 without이 뭐뭐 없이, using은 사용하는 것, 사용함 없이가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without ing는 그냥 이 ing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without ing는 ing 하지 않고 요런 뜻. ing 함 없이 이 말이니까.
자, 그럼 뭘 사용하지 않고? Any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됐어? 부정문에서는 some 대신에 any를 쓰잖아. 그래서 지금 any 쓴 거야. 조금의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뜻. some이나 any는 조금, 약간 이런 뜻이 있으니까. 됐어? 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 그치? 전기도 없고 따닥따닥 붙어있어서 햇볕도 안 들어오는 이런 집에 꼴랑 플라스틱 병 하나로, 물병 하나로 어떻게 방 전체를 밝혔는지, 전기도 사용 안 하면서. 자, 본문 2에 계속 이어져 가보자. 자, this amazing plastic bottle이 지금 주어구나. 얘들아, amazing과 amazed의 차이를 알지? 네. amazing 뭐라고 해석할래? 놀라 온 이데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amaze가 원래 놀라게 하다 이런 동사인데 ing를 붙이면 그 감정을 주는 의 뜻이 돼. 플라스틱 병이 감정 느낄 수 있니? 이건 사람이 아니야. 무생물이라서 감정 못 느껴. 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줄 순 있겠지. 놀라움, 기쁨, 슬픔, 뭐 실망감 등등 감정을 줄 순 있겠지. 그래서 감정을 주는 이라는 뜻의 ing를 써야 돼. 그래야지 놀라움을 주는 플라스틱 병. 그래서 놀라운이야.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I am amazing. 즈드. 즈드. PP꼴을 써야지 그 감정을 느끼는 이 돼. 그래서 놀란 사람들. Amazing people이야? Amazed people이야? Amazed people 해야지 그게 놀란 사람들이고. 그거 말고 왜? 굉장히 세상에 놀라움을 주는 사람도 많잖아. 불 위를 막 맨발로 걸어가고 쇠붙이를 막 삼키고 이런 사람들. 그거는 어떤 people? Amazing. 그건 amazing people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을 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INGPP를 다 쓰겠지. 하지만 사람 아닌 것들은 감정 못 느끼니까 적어도 이런 감정 불러 일으키는 애들을 PP꼴로 못 쓰겠지. 재밌는 영화는 interested movie야? 무비가 감정 느껴? 팅 무비야. 되게 신나는 경기는 익사이팅 게임이라고.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은,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했던 수동태가 또 나왔어. 콜은 부르다. 그럼 is cold면 그 음식은 신선로라고 불렀다. 응? 음식이 막 입이 달려서 막 부르나. 누구야? 불렸다. 그치? 불리다야.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is cold니까 이것도 불린다. 과거는 아니니까 현재로 해석할게. 자,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은 뭐라고 불린다? A major lamp라고 불린대. 얘들아, 이거 그럼 능동태로 좀 바꿔볼까? 진호야? 이건 BPP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바꿔보자. 누가 부른다? 모저 램프가 부르나? 모저 램프도 입 없다. 누가 부르냐? 플라스틱 보틀. 가도 입 없는데 가가 어떻게 부르지? 누가 부르냐? 누가 부른다고? 아니 그건 비꼬즈 뒤에는 보지 마. 이건 발명돼 다른 이야기야.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 여기에 그냥 바이뎀 생략됐다고 보면 되잖아. 사람들이 그다음. They are. 사람들이 뭐 한다? 부른다 해야지. 우리 능동태로 쓴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쓰자? 사람들이 call 부른다. 뭐를? 뭐를? You. 어? 아, 모자램프. 안 되는데. 여기에 원래 있던 목적어가 사실 수동태에서는 뭐가 돼? 주어가 돼서 앞으로 나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얘가 원래 여기에 들어갔었어야지. 그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부릅니다. 뭐를요? 이 놀라운 플라스틱 바틀을 써놓고 그 다음 이 바틀을 그 다음 끝이야? 사람들이 불러요. 이 목적어를 특히 부르다는 뭐뭐라고 부르다. 뒤에 목보까지 있잖아. 뭐라고 부른다. 아, 뭐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이 이게 그래 이거를 모저 램프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을 지금 수동태로 고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원래 목적으로 있었던 이게 바로 뭐가 됐어? 주어가 돼서 빠져나가고 동사인 call 이게 뭐 됐니? is called 됐고 그치? BPP 이게 수동태. 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목적어 뒤에 목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보
걔를 그대로 여기다 쓴 거야. 됐니? 맞습니다. 응. 춥구나. 이제 좀 꺼도 될까, 지원아? 이거 때문에 막 재채기 하는 것 같은데. 자. 볼게. 자, 그래서 다시 볼게. 이 놀라운 근데 그 물병이, 플라스틱 병이 모저 램프라고 불린대. 그 이유가 또 나와.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지 나옵니다. Because 했으니까 뒤에는 뭐 나올까요? 주어 동사 제대로 갖추어진 문장이 나오겠지. It was invented. 어? Because 뒤에 문장도 이거 수동태 아니냐, 얘들아? 어, 이것도 BPP 수동태야.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할까? 그것이 발명 되었기 때문에 because잖아. 그것이 뭔데? 여기서 is은 뭔데? 모저램프. 맞아. 그 모저램프요. 또는 이 놀라운 플라스틱 바틀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네. 그것이 발명되었기 때문이다. 어, 이건 수동태 쓰고 뒤에 by 붙였네. 이거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 이렇게 쓰잖아. 수동태에서는 by 누구누구. 누구에 의해서 발명되었기 때문에? Alfred Moser. 어, 이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름을 Moser Lamp 이렇게 그 이름이 불립니다. 이러네. 불리는 거는 지금 현재도 불리니까 이거 시제 좀 잘 봐라. 얘는 시제 뭐냐? 과거. 이게 is인데? 이거는 시제가 현재 시제지. 왜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요. 근데 얘는 시제 뭐야? 발명 되었던 건 과거에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과거 시제야. 그치? 이런 것도 좀 주의할게. 자, 그러면 이제 발명된 이야기 가보자. 우리 잠깐 그 필리핀에 살던 소년 마르코 이야기 잠깐 접어두고 모저 이야기로 좀 가볼게. 자, 2002년에 잘 봐야 돼. 연도수 앞에는 이렇게 in을 쓴다. 2002년에 there were 무슨 뜻? 어, there 뒤에 비동사 쓰면 이거 무슨 뜻? 어, 맞아. There is나 there are 뭐뭐가 있다. 근데 이건 there were이니까 있었다. 뭐가 있었다? Many blackouts. 이것 봐. many가 붙으면 반드시 many는 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 뒤에는 꼭 복수형 명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were 썼지. was가 아니라 복수. 뒤에가 복수형이야. 주어가 복수라서. 자, 많은 뭐가 있었다고요? 이게 뭔데? 블랙아웃이 뭔데? 정전이야. 갑자기 전기 나가는 거 있잖아. 많은 정전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In his town, in Brazil. 브라질에 있는 그의 마을에서, 마을이나 나라 앞에도 다 인이고. 여기 있는 희는 누군가요? 마르코야? 누구야? 어, 희는 사람이 남자인데 이게 무슨 정전이야? 그의 마을에 정... 그래, 이 사람이잖아, 얘들아. 이 사람이잖아. 우리 지금 필리핀 아니야. 어디로 옮겼어? 브라질. 우리 지금 브라질. 2002년 브라질로 돌아간 거네. 아까는 지금 현재 필리핀에 살던 마르코 소년 잠깐 딱 보여줬고, 모저 램프가 딱 나왔는데, 그거 발명한 이야기. 2002년에 브라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자, 어쨌든 브라질에 그 알프레드 모저 자기 마을에 정전이 되게 많이 있었대. 이러한 정전이 이럴 때 얘들아 this 말고 these가 이러한 왜? blackouts를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 영어로 뭐라 그래? 아니 이 책 영어로 해보라고. 이 this book 잘했어. 이 책들은 these books 한다고. 똑같이 이라는 말로 명사를 꾸며줘도 단수 꾸밀 때는 this를 쓰고 지원아 복수를 꾸밀 때는 these를 쓴대. 그래서 these가 blackouts 꾸몄어. 이 정전들이 made 했대. 어? 만들었다. 그럼 만들었으면 뭐를 하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그 뒤에 come은 누가 하는 거야? blackout이 come 해? 힘이 come 해? 맞아.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목 보 5형식 문장.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별표 쳐야 되는 부분이야. 왜? make는 5형식에서 이거 무슨 동사라고 부르더라? let과 have와 make라는 요 세 개의 동사를 5형식에서 내가 이런 이름 들려준 것 같은데? 사역 동사라고 부른대. 자, 그러면 사역 동사 그 뒤에 목적어를 썼지요. 목적어니까 이건 목적격으로 써야지. him, her, them, me 이런 식으로, 그지? 어, us 뭐 이렇게 목적격으로 쓸 거다. 자, 그럼 목적어 썼고 그 뒤에 목보를 근데 어떤 꼴로 쓰자. 사역 동사의 목보는 어떤 꼴로 쓴다? 너희 눈으로 봐. 지금 어떤 꼴이야? to come 아니네. coming 아니네. 그냥 come.
어떤 꼴이야? 동사 원형의 꼴로 써야 된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다. 그지? 그 노래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 Let it go 하잖아. Let이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니까 사역 동사 세 가지 뭐뭐 있지? Let, make, 하나 더 있어. Have, 그렇지. Let과 have와 make 요거 세 가지가 사역 동사. 뜻은 뭐라고요? 하게, 하다, 시키다의 뜻이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정전들이 목적으로 하여금 목보를 하게 했어요.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니까. 어. 자, 그러면 여기서 힘은 누군데 계속? 누군데요? 알프레드 모저요. 그렇지? 어, 색깔을 따르게 해야 되겠군. 요거를 그러면 핑크로 바꾸겠어. 자, 그럼 여기서의 힘도 계속해서 알프레드 모저를 나타내고 있어. 자, 그럼 알프레드 모저로 하여금 come up with를 하게 만들었대. 아우, 이 와중에 또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왔어. 혹시 come up with는 외웠나요? 네. 어, 이거 무슨 뜻? 외웠다며. 어? 아, 그냥 come은 오다지. 근데 오다 아니야. come up with까지 합쳐서 이거 다른 뜻의 수거야. 중요해. 몰랐으면 알아도. 이게 중요하다. 떠올리다. 그러니까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야.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그가 뭘 떠올리게 했다? A new way를. 새로운 방법. 그렇지. way는 방법이고 이것도 보자. 방법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면 얘들은 꼭 이렇게 앞에 있는 방법 꾸미는 역할 하는 그런 형용사적 용법이더라. to 부정사가 여러 가지 용법 있지만 형용사적 용법이면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를 할 방법. 그래, 하는 방법. 요렇게. 해석이 요렇게 돼. 됐지? 자, 뭐 하는 방법? Light his house. 그의 집을 밝히는 새로운 방법. 됐어? Light가 물론 명사로는 불빛이고 형용사로는 가벼운이고 근데 지금은 동사니까 밝히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의 집을 밝힐 그런 새로운 방법을 그가 come up with를 하게 그렇게 만들었대. 뭐가? 이 정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속뜻은 이거지. 이런 잦은 정전 때문에 그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어요. 이런 의미인 거지. 이해돼? 이러한 정전들이 그를 come up with 하게 만들었어요. 이 문장 중요하겠지. 영작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네. 서술형 대비 문장이다. 자, a motor lamp. 이 motor lamp는 can be made. 어, 이건 조동사 can인데 그 뒤에 지금 동사를 어떻게 썼어? make가 아니라 뭐라고 썼냐? Made. be, 아니 그것도 be made야. 이 뭐지?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 BPP인데 뭐지? BPP는? 이게 그 이름도 있었잖아. 뭐야? 야, 이거 저번 시험 주요 문법이었다. 신선로라고 불린다, 이거. 자, 수동태인데 근데 잠깐 볼게. 이 수동태 BPP는 앞에 조동사 can이 있지. 아, 조동사가 붙었을 때는 그 뒤에 BPP를 쓸 때 be를 무조건 뭐라고 써야 되겠다. 아, 원형으로 써야 되니까 is 말고 am 말고 are 말고 그지 was나 were이 아니라 be라고 원형을 쓴 거야. can 뒤에 있어가지고. 이해됐어? will, can, may, must, should 이런 거 조동사잖아. 그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수동태를 쓸 때도 BPP에서 be도 원형으로 be라고 쓴 거다. make를 수동태로 쓰면 무슨 뜻? 만들다가 make잖아. 그걸 수동태로 고치면 만, 그러니까 뜻이 뭘까? 만들 얘들아, 수동태는 이런 거야. 내가,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 내가 만들어요 장난감들을, 이렇게 썼지. 요건 그냥 능동태니까 너희 뭐라고 해석해? 만든다 이러면 돼. 나는 만든다 장난감들을. 그렇지. 토이즈를 주어로 딱 땡겨오면 수동태 돼서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 뭐라고 해석할 거야? 장난감들이 만들어진다. 그래. 그러니까 be made는 무슨 뜻?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야. 해석되냐? 근데 앞에 can까지 붙어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치? can이 할 수 있다니까. 해서 그렇게 해. 모저 램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다. 근데 for about $1 얼마로?
얼마로 만들어 줄수 있대? about은 참고로 숫자 앞에 붙으면 약 대략이란 뜻이야. 약 1달러로, 1달러의 돈으로, 그 정도 비용으로 만들어줄 수 있대. 그래, 지금으로 치면 한 1,400원, 갑자기 환율이 올라서. 자, 이 정도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and 나오면 항상 쌤은 세모를 쳐라, 이런 뒤. 요 and는 뭐 연결할까요? 뒤에 문장. 뒤에 문장 아닌데, 얘 그냥 동사인데. last. 그럼 앞에서도 이렇게 동사 파트 찾으면 돼. 요 동사 두 개 연결하는 end였어. 그러니까 이 동사 둘 다 주어는 뭐다? A motor lamp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 두 개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motor lamp는 can be made for about $1. 1달러 돈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last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last가 동사야? 너희가 알고 있는 last는 뭐지? 원래 어? 맞아. 원래 마지막 뭐 이런 뜻 아니냐? 또는 왜 지난? 그지? 지난주에, 지난달에, 지난해 할 때, 지난 이런 뜻이야.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일 때는 S 붙이나? 당연히 안 붙이지. 여기에 S를 붙였다는 거는 얘가 동사구나.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이렇게 S 붙였지. 이러고 얘가 동사인 걸 너희가 알아야 돼. 아니 그럼 last가 동사로는 무슨 뜻인데요? 마지막 이런 건 동사가 아니잖아. 동사는 가다, 서다, 먹다, 자다, 이게 동사인데 last의 동사의 뜻 알아놔야 되겠네. 네. 혹시 외웠니? 단어 시험 칠 때 맞췄니? 뭐지? 뭐예요? last요. last요? 그거 아니고. 그래, 지난해 뜻도 있지만 쌤이 지금 동사로 무슨 뜻이게 물었잖아. 모르면 적어놔라. 지속되다 라는 뜻이래. 이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그 뒤에는 주로 얼마 동안인지가 나올 거라서 지금도 for 나왔네. for이 무슨 뜻? 얼마 얼마 동안이란 뜻이잖아. for 뒤에는 방학 이런 거 쓰면 돼? 네. 방학 동안 이런 거 쓸 때 for 쓰면 돼? 그건 during 써야지. for 뒤에는 뭘 써요? 시간의 길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약 10년. 어? 야, 10 years다. 뭐야? 그래, 약 10년 동안 지속된다. 야, 1시간 지속되면 만들었다 1시간마다 계속 새로 만드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놀라운 그거인 거지. 자, 약 10년 동안 참고로 for 뒤에는 뭘 쓴다? 시간의 길이를 써야 돼요. 10년, 2시간, 3일, 넉 달 이런 식의 시간의 길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for 쓴 거야. during 쓰지 않고. 대단하네. 돈은 꼴랑 1달러 정도로 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약 10년 동안 지속된대. 대단하네. 자, it is also very safe. 얘들아, also라는 말을 붙이면 또한이기 때문에 지금 했던 이야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덧붙이겠다는 거거든. 지금 무슨 얘기했냐? 모저 램프 정말 대단한 점, 장점, 뛰어난 점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지? 왜냐하면 비용 싸지요. 근데 지속 오래 되지요. 이런 장점. 나 그럼 세 번째 장점 덧붙일게. 그 얘기야. also를 썼다는 것은. 자, 그것은 또한 세 번째 장점 뭐지? very safe. 안전하대. 매우 안전해요. 이게 세 번째 장점이다.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것은 never은 결코라는 그러니까 not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강조되는 뜻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빈도부사는 참고로 조동사의 뒤에 써. 그래서 can 뒤에 never 썼다. it can never start. 그것은 결코 start할 수가 없어요. start는 원래 뭐 시작하다 출발하다. 근데 start a fire. 화재를 일으키다. 화재를 시작하다. 불 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house fire이니까 이거는 어디 불 나는 거야? 집에 불 나는 거, 맞아. 이것은 결코 집안에 불 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안 쓰니까, 그치? 전기 쓰는 것들은 전기 합선 때문에 막 불도 나고 하잖아. 얘는 그거 아니니까, 전기를 안 쓰니까 안전하기까지 안 해. 자, surprisingly, 뭔가요? 놀랍게도 it is very easy. 얘들아, it is easy, it is difficult, it is hard,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It is possible. 쌤이 방금 얘기한 그런 경우에 있은 대부분 뭐게요? 가주어요. 들어봤니? 가짜 주어요. 그럼 진짜 주어가 뒤에 나올걸? 여기서 진짜 주어 뭐게?
그게 진짜 주어면은 가짜 주어 안 써. 그냥 this magic lamp가 주어면 그거 그대로 쓰면 되지. 가짜 주어를 쓰는 경우는 뭐냐 하면 진짜 주어가 to 부정사이거나 대절이거나 이럴 때. 그럼 여기서는 누가 진짜 주어게? 여기 to 부정사 있네. 이게 진짜 주어야. 아 그럼 이거 주어로 쓰인 to make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to 부정사도 쓰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얘 주어 역할하면 명사 역할로 쓰인 거잖아. 만드는 이럴까? 만들기 위해 이럴까? 아니요. 만드는 것. 그래 명사적 용법. 왜냐면 주어 역할 해야지. 만드는 것은 이래야 주어 역할을 하지. 뭘 만드는 거 근데? 이 매직 램프를 만드는 것은 얘가 진짜 주어라고. 그러니까 해석할 때 it은 해석하지 마. 그것은 하지 않아. 자, 이 매직 램프를 만드는 것은 is very easy. 어떻다? 매우 쉽다. 이 문장 중요했지.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o 부정사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이렇게 써도 될까요? make 하는 것이 주어니까 우리 그러면 이렇게 동명사로 making 써도 만드는 것 되잖아. Making this magic lamp. 이렇게 동명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어 자리 쓰고요. 그 다음 동사 is very easy.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들 알겠냐? 어. 요까지 얘가 주어라고요. 만드는 것은 동명사도 이렇게 명사로 변신한 거니까 주어 역할 하지. 이렇게 써도 문장은 맞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참고로 이렇게 가짜 주어 it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 그래서 위에 문장은 it is very easy 이렇게 가짜 주어 쓰고 진짜 주어인 to make를 뒤에 붙였지만 동명사로 바꿔서 making 쓸 때는 그냥 앞에다 이렇게 보통 써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됐지?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지금처럼 주어니까 동사는 단수형 썼어? 복수형 썼어? 단수 취급해. 알겠지?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애들이 주어 역할 할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동사도 단수형으로 씁니다. 이 앞에 만약에 램프들 막 여러 개 붙어 있어. 그러면 R로 바꿀까? 아니라고요. 이 앞에 있는 램프들 이게 주어가 아니라고요. 주어는 메이킹. 이게 주어니까 무조건 단수야.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바로 앞에 램프들이다. 그래서 R이 맞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됐지? 그래서 만드는 방법 나와 있어. 만드는 거 쉽다 그랬잖아. 보자. How to make 그랬는데 너희가 how to는 줄치고 땡땡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떻게 make를 해야 할지 이 말이니까 그냥 땡땡 하는 방법. 자 그러면 how to make a modular lamp. 모저 램프 만드는 방법. 그런데 뭘 만들다 하고 뒤에 from을 쓰면 from 뒤에는 재료를 쓴대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땡땡으로 모저 램프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겠지. 무엇으로 만들어요? A bottle. 병이잖아. 그치? 물병으로 모저 램프 만드는 방법. 자, 1번. 다 그냥 명령문으로 표현하고 있어. Fill. 뭐 해라? 채워라. 얘들아, 요거는 수거 좀 외우자. Fill A with B. 알아야 될 수거예요. 무슨 뜻? A를 채워라. 근데 뭐로? B로. A가 목적어지. 그러니까 A를 이라고 해야 돼. With B니까 B로 채우다. 이 수거를 좀 기억하자. 자 그럼 뭘 채워라? A clear plastic bottle. 투명한 플라스틱 병을 채우세요. 근데 뭐로? 물로. 이 플라스틱 병 알지? 거기다가 물 채워넣으란 얘기야. A를 B로 채우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아 여기서도 꼭 알아야 될 수거가 있어. Add A to B. 이건 무슨 뜻이지? Add A to B. Add가 뭔데? 아 잠깐만 sorry. 하지마 하지마. To. 전 지사 to인 줄 알았어. To 부정사의 to였네요. 자 더해라 추가해라 뭐를? Some bleach를. 이게 뭐였지? 이 단어 외웠냐? 맞아. 표백제를 좀 넣으세요. 요거는 전치사 to 아니고 to 부정사의 to야. 와 to 부정사 뜻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야. 뭐뭐 하기 위해 이거. 여기서는 그런 뜻이야. keep 하기 위해서 블리치를 넣으세요. 근데 keep 얘가 지금 이 keep이 또 그 와중에 오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그 keep의 목적어 그 뒤에 있어.
The water, 이것이 지금 이 keep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는데 그 뒤에 목 뽑아라. clear, 얘는 뭐예요? 얘 형용사요, 얘들아. 목보자리에는 뭐 동사만 오는 게 아니고요. 형용사도 목보자리 올 수 있고 특히 시험 문제에는 부사를 자꾸 집어넣어놔. 깨끗하게 그 물병을 물병이 아니고 물이구나. 그 물을 깨끗하게 유지를 한다 이러니까 아 쌤 clear는 깨끗하니고 깨끗하게는 clearly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clearly 쓰면 안 돼. 왜? 목보 역할은 형용사가 할 수 있고 부사는 된다 안 된다? 부사는 그 역할을 못 한대. 그러니까 시험에는 자꾸 이거를 clear 써야 되는데 시험에 자꾸 clearly 이렇게 내놓는다고. 그러면 땡이야. 목보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애기 때문에 목적어의 상태는 형용사로 나타내야 돼. 이거 봐라. 나는 made, 만들었어. 힘, 글을. 내가 글을 슬프게 만들었어. 어떻게 쓸까? 내가 글을 슬프게 만들었어. sad는 슬픈이고 sadly가 슬프게제. 아 그래서 슬프게니까 sadly를 쓰자 이러면 얘는 부사제, 슬프게. 부사는 무슨 역할에? 동사 꾸며. 그러면 얘는 make라는 이 동작을 꾸며.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막 만들어. 내가 그 남자를 만드는데 막 울면서 내가 슬프게 그 남자를 만들어. 이런 뜻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써야 돼? 이 sad는 지금 누구의 상태야? 나랑 상관 있어. 내가 sad야? 누가 sad해 지금? 누가 sad해? 내가 sad해. 목적어 내가 나 안 sad한데. 내가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 누가 슬프냐? 그요. 목적어인 힘이 슬프잖아. 그치?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거를 목보라고 불러. 그럼 목보 자리에는 형용사랑 부사 중에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아이고야. 와 내가 여기 X 표시가 아이고야.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형용사만. 그래. 부사는 못하고요. 보호 역할은 형용사가 할 수 있대. 그래서 여기에는 sad를 넣어야지. 이게 바로 무슨 뜻? 나는 그를 sad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고. 내가 그를, 근데 우리말로 해석할 땐 내가 그를 슬프게 했어. 이러지. 근데 슬프게라고 해서 sadly를 쓰지 말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도 여기에 있는 keep이라는 이 동사, 이 5형식 동사의 목적어는 the water. 그럼 이 물의 상태 어떤 상태? 깨끗한, 맑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형용사인 clear 써야 된다고. 되냐?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목보를 쓸 때, 즉 우리 그거 5형식 문장이라고 하잖아. 5형식 동사로 쓰여가지고 그거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보를 써야 될 때는 형용사를 씁시다. 부사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거 clear 중요해. 이거 주요 문법이야 얘들아. 7과의 주요 문법이다. 형용사가 목보다 라는 점 중요해.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어쨌든 물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표백제를 좀 첨가해라. 넣어라. 세 번째 방법. 자 make a hole. 이제 뭘 하래? 구멍을 만들어라. In the roof. 그렇지. 지붕에다가. 지붕에 구멍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뭐 해라? push 해라. push 원래 밀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밀어 넣으란 얘기야. 그 물병을 밀어라. into는 어디 안으로잖아.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그 구멍이요. 아까 처음에는 a hole 그러더니 다시 말할 때는 the hole 그러지요. 그치? 처음에는 그냥 구멍 한 개 그러고 그 구멍을 다시 말하니까 뒤에는 the를 붙이지. 그 구멍 속으로 그 파트를 끼워 넣으래.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냐?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물이랑 표백제 채운 그 물병을 이렇게 끼워 넣으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딱 봐도 주요 문법 아닙니까? 이거 무슨 동사? 이거 사역 동사잖아. 그러면 그 뒤에 일단 목적어를 쓰겠지. 목적어는 이건데? 이게 뭐지? a third가 뭐냐? 얘들아, third가 뭐야? 아 3은 3 아니야? 아, 그래 이건 세 번째야. 첫 번째는 뭐지? First, second, third, 3가 아니고 third. 네 번째는?
뭐라고? Fourth. The 아이고스. Fifth. Sixth. 그 다음부터는 다 th를 붙이지. 그치? 우리 이 몇 번째라고 하는 이거를 서수라고 불러. 그러면 one, two, three, four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1, 2, 3, 4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수라고 부른대. 에이, 왜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어는 다른 말로 원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수를 먼저 쓰고 근데 그 뒤에는 갑자기 서수를 쓰고 이게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래. 영어로 분수 이렇게 쓴대. 아, 그러면 third는 이게 몇 분의 몇인데요? 얘들아, 분수를 표현할 때 앞에 기수로 표현하는 게 분자래. 그리고 그 뒤에 서수로 표현하는 게 분모래. 그럼 이거 몇 분의 몇? 그래, 이거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2 영어로 한번 써볼래? 뭐라 그럴까? 3분의 2? 2를 먼저 써요. 그 다음에 third인데 s 붙여야지. 왜? 두 개니까 이제부터는 복수형 쓰는 거지. 이게 3분의 2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자. let의 목적어는 3분의 1 그랬는데 무엇의 3분의 1? of the bottle. 그 물병의 3분의 1. 걔가 목적어인데 걔를 remain 하게 하시오. 이거 왜 중요해? let의 목 보니까 지금 무슨 걸로 썼냐? 동사 remain을 원형으로 썼다고. to remain 아니고 remaining 아니고 remained 아니고 remain 원형 썼다고. 지금 감이 잘 안 잡혀도 쌤이 이렇게 별표를 쳤을 때는 아,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 하고 너한테 별표라도 좀 쳐라. let이 사역 동사라서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목적어가 하는 동작 그거 목보 원형으로 쓰기. 쌤 앞으로 동사 원형을 r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아먹어라. 여기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remain을 원형 쓴 거야. remain이 뭔데요? 남다라는 뜻이래. 그러면 그 병의 3분의 1이 남도록 그렇게 하시오 하게 하라 이랬어. 근데 3분의 1이 above the roof 어디에 남도록? 지붕. above는 어딘데? 위로, 위에 이 말이야. 지금 지붕에다가 구멍 뚫었잖아, 그치? 그럼 뽕 구멍이 뚫렸는데 여기에 물병이 튀어나와야지. 근데 물병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지붕 위로 나가게,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끼워 넣으란 이야기야. 이해돼? 물병의 3분의 1은 지붕 위로 남아 있게끔, remain을 하게끔 그렇게 하게 하라. let은 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자. 물 채워가지고 그냥 물병을 지붕에다 꽂아 놓으면 이게 전기 연결도 안 됐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자, 봐봐. Sunlight is bent. 하, 나 수동태 많이 나온다. bent는 뭐의 pp게? 구부리다 라는 밴드의 pp야. 그러면 햇볕이 구부린다가 아니라? 그렇지, 구부려진다 라는 거야. 수동태니까, 그지? 햇빛이 구부러집니다. 뒤에 바위 나왔다.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근데 그 물은 어디에 있는 물? In the bottle. 맞아, 병 안에 있는 그 물에 의해서 구부러집니다. 나 그럼 이거 수동태로 고쳐볼게. 우리 여기 물까지만. 이거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쳐보자. 그렇지, 능동태로 고치면 바위 뒤에 있는 the water, 이게 주어가 돼. 그 물이 뭐 합니다? 구부립니다. 밴드. 조금만 더 생각하자. 주어가 the water 이래. 그래, bends, s 붙여줘야지. 그 물이 구부립니다. 물을. 그렇지, sunlight, 햇볕을. 요게 능동태 문장이야, 지우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것 봐. 동사 뒤에 있던 이 목적어, 걔가 원래 이렇게 주어 자리 가고, 그 다음 동사는 BPP 꼴로 쓰고, 그리고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거는 바이 누구누구 이렇게 뒤에 쓰잖아. 이게 수동태 만드는 규칙이었지요. 자, 그 물이 햇볕을 구부려요. 즉, 어디가 뻔노? 내가 껐냐? 나 진짜 용중칠과 어디 갔노? 이거냐? 깜짝이야. 자, 그래서 그 햇볕이 물에 의해서 구부러집니다.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구부러지고 and 나오면 쌤이 뭐하라 그랬냐? 세모요. 요 and 뭐 연결해?
spread 동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is 동사. 동사 두 개 연결. 그러니까 여기도 spread에도 s를 붙인 거 잘 봐. 주어인 sunlight가 3인칭 단수니까. 그러니까 단수니까 앞에도 is 썼고 뒤에 일반 동사 쓸 때도 s 붙여 써야지. 아, spread가 뭐 하는 건데? 아닌데, spray 아닌데. 퍼지다야. 그러면 이 햇볕이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뭐도 해? 퍼진다 이런다. Around the room 이니까 방 전체에. 어 됐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창문이 있어도 햇볕이 안 들어오는 상황. 근데 지붕은 어차피 위로 나 있으니까 태양빛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붕을 덜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붕에다가 대신 물병을 이렇게 물을 채워갖고 표백제로 이렇게 해서 딱 끼워 놓으니까 햇볕이 굴절돼서 어떻게 된다? 구부러지니까 방 전체로 이렇게 굴절된 불빛이 퍼져서 그러니까 햇볕을 자연 조명을 이렇게 방 안으로 끌어다 쓰는 뭐 그런 방법이네. 됐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본문 2까지 할게. 됐나? 응.